자두야, 미미야, 치킨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게 대체 얼마만에 먹어보는 치킨이래. 하도 오랜만이라 치킨이란 음식이 있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네. 얘는 누가 들으면 생전 치킨도 안 사주는 줄 알겠네. 엄마는 바로 얼마 전에 먹었던 기억이 아주 또렷한데. 암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먹고 오늘이 어린이날이니 바로 엊그제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 자두가 아주 꼼꼼한 면이 있었네. 기분이다. 앞으로는 아빠가 그 수첩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치킨이고 피자고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미미야. 에? 그 말씀도 지난 크리스마스 치킨 파티 때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근데 당신은 왜 안 먹는 거야? 그런다고 인석들이 우리가 지들 생각해서 안 먹는다고 기록이라도 해둘 것 같아? 이제 몇 조각 안 남았으니까 얼른 먹어. 우리 아빠는 개인 매셔. 아, 됐어요. 많이들 드세요. 뭐야? 아, 설마 당신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네? 그 말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나? 아, 집에 거울이 몇 개나 있는데.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합시다. 미미야, 봤냐? 싸우는 척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자연스럽게 아빠한테 주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마. 네. 아우. 당신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휴, 글쎄 요즘 들어 자꾸 이가 아프네요. 이? 아, 설마 애들처럼 충치라도 생긴 거야? 아니에요. 예전에 해놓은 금니가 수명이 다 돼 벌어지고 피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긴 벌써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싸더라도 튼튼한 걸로 하자니까 몇 푼 아끼겠다고 제일 싼 걸로 하더니만. 이참에 새로 해. 돈 생각하지 말고. 이 양반이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서 그래요. 금값 좀 떨어지면 그때 새로 하던가 할게요. 으이그, 그러다 진짜 이 다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진짜 아직은 참을만 하다고요. 언니, 양치 안 해? 안 하긴 해야지. 괜찮아요. 진짜 아직은 참을만 하다고요. 저기, 미미야. 왜? 엄마가 괜찮아, 참을만 해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거야,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힘들단 뜻이겠지. 그렇지, 분명 그런 뜻이지. 근데 엄마가 오늘 또 자냐? 자두 언니 빨리 와! 얼른 얼른! 알았다 알았어, 지금 간다. 정말 괜찮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다행히 옷이 두꺼워서 별로 안 되었어. 참을만 하니까 걱정 마. 엄마,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자. 아유, 괜찮아. 참을만 해. 일찍 오셨으면 주사로 끝났을 텐데 3일 정도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아, 예? 3일이나요? 아유, 전 참을만 한데. 괜찮아, 참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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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만하다고.
하루. 네. 우리 꼬마 아가씨는 무슨 일로 오셨나? 아니요 선생님, 전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상담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금리를 해드리겠다고? 네, 너무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된 것 같길래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해드리려고요. 생각은 기특하다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나간단다. 아빠하고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빠보단 제가 더 부자일걸요? 아무렴 제가 돈도 준비 안 해왔을 것 같으세요? 대체 얼마입니까? 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금리가? 간호사! 그게 그러니까 금값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나마 이게 제일 싼 거란다. 네. 그동안은 군것질하느라 정신없어서 어버이날 선물 한번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좋은 걸로 해드리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이 하나 해드릴 수 없다니. 얘들아, 과일 먹자. 당신도 어서 와요. 엄마, 아빠, 이거 봐주세요. 아니, 그게 뭐냐?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드리려고요. 아니, 뭐? 내일이 어버이날이었어?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예? 그럴 리가요. 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걸요. 모르셨다고요? 누군진 몰라도 집안 곳곳에 표시해두었던데요? 누가 마당에 가서 빨래 좀 걷어오렴! 네, 제가 갈게요! 누가 냉장고에서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엄마, 여기 휴지 없어요. 그래? 그럼 급한 대로 일단 이걸 써라. 한 장씩 뜯어서 비비면 휴지처럼 부드러워질 거야. 이랬다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큰딸은 빈손인가? 여기요. 이게 웬일이냐? 사실은 엄마 금리해주려고 했는데. 너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들었니? 근데 그동안 모은 돈이 많이, 아니 엄청 많이 모자라더라고. 진짜 금리엔 미안하지만 몇 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내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뽑아서 그냥 엄마 거. 자기야. 엄마! 자두야, 너! 아무거나 뽑아가도 돼! 난 괜찮으니까! 아빠도 참을 수 있어! 엄마처럼! 자두야! 엄마, 손 아파, 엄마! 너 이놈! 엄마! 자, 크게 아하세요. 엄마! 더 크게요. 자리야! 무서워! 놀이터는 공사 중이라 못 가고 오늘은 구슬치기 어디서 하지? 자두네 마당에서 하는 거 어떨까?
괜찮아? 오케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저기, 얘들아! 어? 오늘 우리 집 안 갈래?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댔는데. 어, 정말이야? 그럼 오늘은 은인의 집 가는 걸로. 근데 맛있는 거 뭐? 돈가스랑 탕수육이랑 치킨이랑 피자랑. 그런데 이걸 어쩌지? 엄마가 딱 두 명만 데려오랬는데. 헐. 민지랑 돌돌이만 가는 게 좋겠어. 어? 뭐? 아니야, 난 꼭 안 가도 돼. 엄마! 나 돈가스랑 탕수육이랑 피자랑 치킨 해줘. 뭐? 빨리 해줘. 빨리. 시끄러. 엄마 지금 바빠. 배고프면 김치에 밥해서 먹던가. 다른 애들은 엄마가 돈가스랑 탕수육 같은 것도 다 해준단 말이야. 아이, 피자, 탕수육. 그럼 그 집 가서 살든지. 반찬이 이게 뭐야? 뭘? 이 정도면 됐지. 네가 김치만 있으면 안 된대서 계란 후라이도 해줬잖아. 이게 어떻게 계란 후라이야? 아, 노른자도 없잖아. 노른자는 엄마가 먹었지? 뭐? 아유, 여기 먹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마.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 밥은 먹여야지. 그럼 당신이 데리고 나가서 뭐 좀 사 먹이든가요. 배고파. 더 이상 안 되겠어. 분명 아빠가 숨겨놓은 비상금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 돈을 찾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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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문이 왜 열렸대? 에이, 장롱이 낡아서 또 문이 열렸나 보네. 그러게요. 장롱을 바꾸던가 해야지 원. 그럴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쳐. 사정이 하도 딱하고 불쌍해서. 아니 그럼 우리는요? 당신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안 딱하고 안 불쌍해요 지금? 오늘도 애들한테 계란 먹이려고 계란 깨진 거 흰자만 겨우겨우 얻어와서 구워줬는데. 울지 말고, 여보, 미안. 아유, 됐어요. 거실에 나가서 자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사고하는데 정말 1억이야? 그 돈 꼭 받아온다잖아. 아니, 왜 큰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입장이에요. 자두야, 너 왜 그래? 하루 종일 말도 없고 눈도 퀭하고. 무슨 일 있어? 그게 싫은. 아, 자두 너 많이 속상했겠다.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다투신 적이 있거든. 같이 밥도 안 드시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부모님께 저녁을 만들어드렸더니 같이 드시면서 화해하시더라. 정말? 어? 우리 집에 요리책 있는데 빌려줄까? 만들고 싶은 요리 있어? 갈비찜, 돈가스. 그래, 탕수육도 좋겠다. 자두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말고 가족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 말이야.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 그래, 가족만의 추억이 있다거나 그런 음식. 아, 하나 생각났다. 케이크. 케이크? 우와, 자두야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여기 있다! 케이크 만드는 법! 재료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밀가루랑 설탕은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면 돼. 고마워, 민지야. 그럼 다른 재료들도 친구들한테 구해봐야겠다. 자, 고맙다. 근데 혹시 초콜릿이나 과일 같은 건 없냐? 돌돌이네 집에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케이크 만든다면서 초콜릿이랑 과일은 뭐에다 쓰게? 케이크 위에 장식해야지. 근데 너희 집에 생크림이랑 오븐은 없냐? 생크림이랑 오븐? 아, 은희네 집 가니까 거기 있던데? 뭐, 은희? 은희네 집에 있어. 왜 하필 은희야? 민지랑 돌돌이만 가는 게 좋겠어. 어? 최자두? 어? 네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거실에 나가서 자요. 얼굴도 목 시르니까. 뭐? 이렇게까지 사고하는데 정말 이러기야? 저기 은희야, 부탁이 있어. 그러니까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븐과 생크림이 필요하다는 거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정말? 그런데 피아노 학원에서 너무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아프네. 이렇게 어깨가 아파선 어떻게 오븐 있는 곳을 알려주지? 말을 하지! 나 원래 안마 엄청 잘하는데. 오븐은 주방에 있어. 마음껏 써도 돼. 그래, 참자. 참는 거야. 자두야, 어? 내 숙제 좀 해줘. 내가? 은희야, 생크림만 있으면 되는데. 아, 생크림. 근데 어쩌지? 생크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하면서 좀 찾아볼래? 뭐? 자. 고마워. 뭘,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고마우면 나중에 나도 케이크 한 조각 주던가. 지금 몇 시야? 아빠 퇴근하고 오실 시간이겠다. 생크림은 집에 가서 발라야겠어.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저녁은? 엄마는 생각 없어. 아빠한테 차려달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차렸는데 나와서 드시라고요. 응? 뭐? 네가? 아니, 이게 웬 케이크야? 최자두, 너! 어디서 돈이나 갖고 이걸 샀어? 산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뭐? 네가? 그동안 반찬 투정만 하고 죄송해서 만들어본 거예요. 우리 자두 다 컸네. 시집 가도 되겠다. 자두야, 고맙다. 이렇게 멋진 케이크를 받았는데 엄만 자두한테 뭘 해주지? 그럼 두 분 화해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싸웠잖아. 내가 반찬 투정 안 하는 착한 딸 될 테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언니야, 왜 울어? 누나 울지 마.
아이고 자두야, 엄마 아빠 안 싸워. 그래 자두야, 우리 큰딸 걱정 많이 했구나. 아빠가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자두까지 걱정시키고 부끄럽네. 곧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나도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해요. 어서 드셔보세요. 언니, 생크림 맛이 왜 이래? 왜? 맛이 어떻길래? 이상하다, 분명히 생크림이었는데? 이은이 정말... 누구세요? 고마우면 케이크 한 조각 달라고 그랬지? 너 다 먹어라! 이게 뭐야? 네가 준 크림으로 만든 거니까 네가 다 먹어! 싫어! 어딜까? 난 몰라. 엄마가 마당에서 공놀이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어쩔 거야? 국이고 찌개고 어떻게 해? 에이, 된장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이 녀석이 기계로 만든 거랑 할머니가 손수 매주 뛰어서 만든 거랑 같니? 죄송해요 엄마. 실은 이거 제가 깼어요. 잠자리 잡으려고 올라갔다가 그만. 언니 밖에서 놀다 지금 들어온 거예요. 뭐? 조심 좀 하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디 한번 보자. 뭐냐 진짜. 자두야! 자두야! 아 왜요? 애기나 이리 와봐. 그건 누나 미술 숙제란 말이야. 네 물건은 네가 잘 뒀어야지. 어디 애기한테 큰 소리야. 얼른 치우고 바닥까지 깨끗이 다 닦아놔. 싫어요. 애기가 한 걸 왜 내가 치워요. 애기한테 직접 치우라고 하세요. 당장 치워. 씨. 우리 왕자님 가만히 좀 있어봐. 자두야, 슈퍼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라. 아, 왜 맨날 나만 시켜? 방에서 빈둥거리는 미미도 있잖아. 은지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엄만 전쟁이나 지진이 나도 나 때문이라고 그럴 거야. 에이 설마. 기운내 자두야. 아마 너희 어머니는 네가 첫째라서 그만큼 믿으셔서 그러시는 걸 거야. 첫째라서 날 믿어? 내 얘기 뭘로 들은 거야? 미미가 한 일도 애기가 한 일도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나만 혼내시는데 그게 믿는 거냐? 그래도 첫째라 좋은 점도 있잖아. 예를 들면? 옷을 살 땐 보통 첫째들이 새 옷을 입잖아. 동생들은 언니나 형들 옷을 물려 입고. 뭐 이런 상황? 얘들아 새 옷 사왔다. 엄마가 큰 맘 먹고 사온 거니까 깨끗하게 입어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미야 잠깐 옷 좀 이리 줘봐. 애기 너도. 언니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죠? 새 옷에만 있는 이 꼬리표가 왜 미미랑 애기 거엔 있고 제 건 없죠? 뭐? 아유 얘가 무슨 소리 나는 거야? 다 똑같은 새 옷이구만. 뭐냐고요? 얘들 옷에는 공장에서 막 나온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왜 내 옷에선 그냥 빨래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나냐고요?
아이고, 아주 명탐정 나셨네. 그래, 네 건 저기 지수 이모네 딸이 입던 거 얻어온 거다. 뭐요? 아, 그럼 헌옷이잖아요. 헌옷은 뭐가 헌옷이야? 그 이모네 딸이 얼마나 깨끗하게 입은 건데 다들 물려입고 그런 거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쓰니? 봐라봐, 얼마나 멀쩡하니, 안 그래? 어머나, 쬐끄만 구멍이 있네. 자두야, 이건 엄마가 감쪽같이 꿰매줄게. 싫어! 왜 맨날 나만 헌옷이야! 미미는 맨날 새거 사주잖아! 아유, 나도 돈 좀 만들게 자두니 옷 미미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하도 옷을 험하게 입으니까 물려줄 수가 없잖아. 그야, 처음부터 헌옷이었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내 옷장 서랍엔 헌옷들만 한가득이라고. 아휴, 자두야. 그뿐인 줄 아니. 설날 세뱃돈 받을 땐 다들 어린이라고 똑같이 주면서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면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 하나 더. 뭐 하는 거야? 뭐가 또? 뭐야 진짜! 내가 먹을 건데! 언니고 누나면 동생들 먹으라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치, 나도 먹고 싶은데. 치킨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미미도. 나도 다리가 먹고 싶다고. 미미랑 애기는 아직 어리잖아, 자두야. 미미랑 애기도 어리지만 나도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열받아! 분명 난 어디 다리 밑에서! 어? 혹시... 그래, 맞아!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 당장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민지야, 내일 보자. 잘 가, 자두야. 뭐?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피자와 치킨 한 조각 때문에 우리가 네 친부모가 아니다 이거냐? 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아니, 누구라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치킨 한 조각이 아니라 다리라는 거 확실히 해두죠. 에휴. 난 설거지나 하러 갈래요.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자리를 피한다고 될 일이야? 계속 듣고만 있을 거예요? 알았어, 앉아봐. 자두도 이제 다 걷고 대충 눈치챈 것 같으니까 이제 사실을 얘기해 줍시다. 야! 그럼 정말... 아, 여보!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에휴... 피자와 닭다리 문제까지 알아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잖소. 아휴, 정말... 둘이서 잘들 놀아봐요. 아무래도 엄만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구나. 네가 이해해라. 네, 엄마 아빠가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면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죠? 전 왜 이 집에 있는 건가요? 자두, 너의 진짜 부모님은 바로... 네. 부모님은 바로... 자두 나누란다! 엄마랑 아빠가 10년 전 자두나무에 열려있던 너를 몰래 따와서 지금껏 키워왔단다. 그런데 재작년 태풍 때 네 부모님은 그만 뿌리가, 어? 야, 아유, 아빠하고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이제야 알았니? 물 많이 마시면 잘 때 오줌 마려우니까 조금만 마셔. 엄만 그냥 물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잖아. 다 마셔버릴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정말. 어? 아유. 여보, 내가 받을게. 아유, 저 양반이 웬일이래? 아,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아주버님이에요? 아, 귀국하신다고요? 아, 네.
왜요? 내가 B형으로 나왔어요. 확실한 건데. 네? 뭐야 이거? 엄마 어릴 적이랑 나랑 완전 붕어빵이잖아? 사건 종결이다. 정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유, 또 그 얘기예요? 글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 아, 글쎄 열내지 말고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자고. 가까운 미래도 안 보이는데 뭔 수로 먼 미래를 내다봐요? 뭐, 내 마음은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자두를 위해서는 보내주는 게 좋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잘 생각해보자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니까. 에이, 그러니까 여보, 에? 몰라요! 난 그런 거 모른다고요. 저기, 엄마. 에? 딸 어디로 보낸다는 거야? 자두야! 자두 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보다 날 어디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아유, 너 같은 골칫덩이를 보내긴 어딜 보내! 아까 그렇게 물을 마셔 대더니만 오줌 마려서 깬 거 맞지? 적당히 좀 마시지. 미국에 있는 큰아빠가 날 미국으로 오라 그러는 거지? 들었냐? 자두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그냥 어른들끼리 한번 얘기만. 언제 가나요? 미국엔? 언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실실 웃고 있어? 응? 좋지. 이 언니는 사랑하는 동생들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좋고 배가 부르고 그렇구나. 자, 내 달걀 후라이도 먹도록 해. 뭐야, 지난번처럼 여기 소금 잔뜩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아유, 우리 동생 기억력도 좋지. 넌 공부도 잘하고 아주 크게 될 거야. 왜 이래? 엄마, 언니 진짜 이상해. 근데 아빠, 큰아빠가 사는 곳이 LA 맞지? 응? 그래. 어머, 그럼 LA 갈비도 실컷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애를 진짜 보낼 거예요? 왜요? 언니 어디 가요? 그래, 언니 미국 간다. 왜, 큰아빠네는 딸이 없잖냐. 그래서 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나를 양녀로 데려가고 싶은 거지. 보고 싶을 거야, 미미야. 우리 애기도. 엄마 정말이야?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어서 밥이나 먹어. 정말!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예요? 언니 진짜 가는 거야? 그래 미미야, 언니 없어도 잘 지내야 한다. 우와, 그럼 저만 내 거다. 과연 내 동생답다. 아빠, 에? 근데 큰아빠네 집은 어때? 커? 그럼, 엄청 커다란 저택에 피아노도 있지, 자가용도 두 대, 마당에는 수영장도 있고. 아무튼 너만 열심히 하면 대학까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단다. 그렇구나. 네? 집안에 수영장이? 아, 이게 뭐야. 우리도 수영장 가요. 얘는 비싼 돈 들여가며 뭐하러 거기까지 가니. 이게 다 추억이고 낭만이야. 추억, 낭만은 무슨. 짠순이 엄마 덕에. 고무대야야 안녕? 그런 고급 정보를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예요? 저요 정말 정말 미국 갈래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 짐부터 싸야겠어요. 책가방도 하나 제대로 못 사는 녀석이. 넌 못 가. 왜 못 가?
넌 영어도 못하잖아. 미국 가면 평생을 벙어리처럼 살 거다. 애들이니까 금방 배우겠지 뭐. 응응. 친구들도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혼자 엄청 외로울걸. 우리 자두는 성격이 괄괄해서 금방 사귈 거야. 응응응. 자두 너, 네 큰엄마가 콩쥐 계모처럼 널 구박할 거야. 만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이 사람이 사람을 모함에도 정도가 있지. 형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맞아, 큰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엄마보다 좋은 사람이란 거. 뭐? 적어도 엄마처럼 짠순이에 마구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지. 자, 자두야. 엄마는 툭하면 때리고 혼내고 쥐어박고. 엄마야말로 콩쥐 계모처럼 새엄마가 아닐까 만날 혼자 생각했다고. 너 말 다 했어? 그래, 만날 때리는 계모 같은 네 엄마한테 오늘 끝장나게 한번 맞아볼래? 여보, 진정해. 자두 너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싫어. 뭐? 싫어. 엄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나 정말 큰아빠네로 가버릴 거야! 그래, 가라 가! 나도 너 같은 딸 없는 셈 칠 테니까! 아휴, 당신이 참아야지. 그렇게 애하고 똑같이 그러면 어떡하니? 아휴, 진짜! 아, 여보! 아, 돌돌아, 나도 한 입만. 공짜는 없지. 학교 가서 자두한테 돈 엄마리라고 놀리면 주지롱. 지금 쟤 우는 거 맞지? 웬일이지? 무슨 일 있나? 뭐? 미국에 간다고? 자두야, 그만 울어. 우리도 네가 미국 가는 거 슬프단 말이야. 가지마 자두야. 자두야, 미국 가서도 편지해야 돼. 잘가 자두야. 우리 나중에 꼭 멋지게 자라서 다시 만나자. 민지야, 편지도 자주 하고 LA 갈비도 많이 보내줄게. 보고 싶을 거야. 어? LA 갈비, 그건 왜? 조심히 들어가, 안녕. 자두야. 영어 별거 아니네. 우와, 언니 영어 진짜 잘한다. 정말 미국 사람 같아. 뭐, 사람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너랑 애기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나중에 언니가 우리 식구들 다 부를 거니까. 응, I'm a girl, I'm a girl. 아유, 우리 애기 영어 잘하네. 자, 여기 가방 들고 속옷이랑 가족들 앨범 들었으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네. 여보, 당신 정말 안 갈 거야? 안 가요. 오늘 엄마가 보낸 택배 올 거예요. 택배는 나중에 좀. 됐어요. 네? 우리끼리 그냥 가요. 원래 엄만 저보다 택배가 더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당신 정말... 자두야, 같이 가자! 뭐지? 가족 앨범이구나.
이건 미미 입학식 때 애기랑 많이 놀아줄 걸 그랬나? 아, 이건 좀...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도 없네. 어? 하여간 짠돌이 엄마 치마 좀 사입지. 엄마. 어머나, 쬐끄만 구멍이 있네. 아유, 자두야, 이건 엄마가 감쪽같이 꿰매줄게. 싫어! 왜 맨날 나만 오는 시야! 미미는 맨날 새거 사주잖아! 아유, 나도 돈 좀 안 들게 자두니 옷 미미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하도 옷을 험하게 입으니까 물려줄 수가 없잖아. 그야, 처음부터 혼을 쉬었으니까 그렇지. 쟤. 엄마, 자기 옷이나 사입지. 외출복이 이게 뭐야? 엄마. 어떻게 엄마? 자두 없이, 우리 자두 없이,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참 없을 짓이구나. 짐승들도 자식들이랑 떼어놓으면 그렇게 슬퍼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 에휴, 나냥아 어쩌겠니. 이미 차는 떠나버렸는데. 나냥아, 나냥아. 아유, 자두야, 자두야. 10시 5분에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 항공편이 출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0시 5분에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 항공편이... 자두야! 자두야! 택배 받는다더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역시 할머니 젓갈은 짱이야. 자두 너 그 뚜껑 당장 닫지 못해! 우리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거란 말이야! 진짜 지저하게! 자꾸 이러면 나 미국 간다! 나도 거기서! 여기가 어디지? 어? 누구세요? 야, 너는 자두? 새총, 응? 안 돼. 너는 여자애가 무슨 남자애들처럼 새총을 가지고 논.
싸운다 그래. 싫어. 나도 총 싸움하고 싶단 말이야. 사줘, 사줘, 너 사줘. 엄마 일하는 거 안 보여? 엄마 새엄마지. 뭐라고라? 아, 엄마 새엄마다. 난 죽었다. 아이고, 이번엔 또 뭐야? 제자도 너 이리 안 와! 싫어! 아프단 말이야! 야! 너 잡히면 맞는다! 야! 거기 안 서! 제자도! 제게!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어? 그걸 왜 지금부터 생각해요? 그런 건 커서 생각해도... 뭐라고? 에이구... 딸들아, 이 애비는 말이다. 꽃잎과도 같은 너희들을 곱게 길러서 미스 코리아를 만들게 꾸미란다, 미스 코리아! 오빠, 내가 있잖아, 내가. 미미야, 넌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장녀! 바로 너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따라와! 제가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어?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네, 여자아이가 입을 만한 옷이 없을까요? 어디 보죠. 아주 큐티하고 러블리한 우리 공주님께서는? 에? 그게 시방 못하는 것이기... 지금 나보고 이걸 입으라는 거야? 이게 어때서? 원래 여자애들은 이런 옷을 입는 거야. 이런 건 그냥 밈이나 입혀. 안 돼! 아빠가 입으라면 입는 거야! 어? 죄송한데 다른 옷을... 뷰티풀! 아주 판타스틱해요. 이 옷은 따님을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요? 그럼요. 공주가 따로 없을 정도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내 딸이라고요. 봐라!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이냐?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저 걸음걸이하며 웃을 때도 교양이 넘치는... 최자도! 넌 이제 그만 먹어! 지금부터 자두 너는 다이어트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던데! 당신의 자녀도 예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예절생활관으로 오세요. 그럼 저희 자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 생활관에서 딱 하루만 지내도 예절 바른 예쁜 아이가 될 테니까요. 저기 자두야? 네. 코를 팔 때는 한쪽 손으로 살짝 가려주고 파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받쳐주고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따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들 해볼까요? 고개를 잠시 숙인 뒤 이렇게 머리를 들면은 이제 잘하신다. 자, 여기요. 제자도! 에? 야! 아버님, 소녀 문안 인사드리옵니다.
오냐 오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잘하다 내 딸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하늘처럼 모시지 못해서. 출발하세요. 자, 끝까지 공을 보고 골대를 향해 슉! 자두야, 너 어디 아파? 아니, 왜? 아니, 왠지 내가 알던 자두가 아닌 것 같아서. 자두야! 응? 누구야? 우리 공주님, 에? 최자두. 아니 넌.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네가 왜 자두 옷을? 그게요, 자두가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서요. 뭐? 축구를 한다고? 네, 오늘 옆에 학교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자두가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거든요. 최자두, 감히 네가? 뭐야? 여자애까지 낀 오합지졸이었잖아? 오합지졸이었잖아? 최자두, 응? 어? 내 녀석은! 자두야. 그래, 그래, 그렇지. 자두야. 자두야. 아빠. 자두야.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우리한테 덤비다니! 고작이라 했겠다! 장하다 내 딸! 최자도 파이팅! 감히 내 공을 뺏어? 골대다!